네, 안녕하세요. 나라입니다. 자, 여러분, 시험 치르느라 고생 많았고요. 자, 이번 총평에 대해서 영어 듣기 총평을 좀 짧게 해보려고 하는데요. 먼저 선생님이 오늘 시험 당일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사이트에서 메가스터디에서 지금까지 집계한 정답률을 한번 쭉 봤는데 그중에서 조금 눈에 띄는 문항 두 문항 정도가 있었어요. 이제 6번의 지불 유형 65%다. 그리고 15번에 할말 유형 76%. 우리 정답률이 65%면 이제 많이 낮은 거죠. 근데 지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번 시험에서도 이제 무려 40%대를 기록했던 그 유형이잖아요. 그래서 왜 그렇게 저번에 정답률이 많이 낮았을까를 좀 분석을 하면서 아무래도 기존에 했었던 어떤 패턴에서 조금 벗어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당황을 한것 같다라는 게 저번에 분석이었는데요. 이번도 똑같습니다. 흐름이 똑같아요. 자, 이번에도 막 뭔가 어렵고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그런 것들이 나와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기존의 패턴과는 조금 다르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정답률이 좀 많이 낮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실제로 이제 여러분 그 셔럿컵 얘기를 하면서 사은품으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점원이 이 6번 지불 유형에서요. 자,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게 10불 정도 나가는 건데요. 요거 공짜로 드릴게요.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10불을 할인으로 생각을 해서 10불짜리 사은품을 주겠다는 건데 10불을 빼가지고 계산해서 65불 고른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. 정답은 75불이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? 그래서 사실 뭐그 문장이 요 문장이었거든요. I can give you a dozen shuttlecocks worth $10 for free. 그러면은 worth $10 이 표현을 우리가 몰랐을까요? 눈으로 보면 물론 너무나 쉬운 표현이죠. 자, 10불 정도 가치가 있는 10불 정도 나가는 셔틀콕을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요. 자, 그래서 뭐 어찌되었던 그걸 공짜로 주겠다고 했는데 왜 10불을 뺐을까? 이것도 약간 의아하기는 한데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점원 입에서 나온 그 숫자니까 할인을 해준다는 게 아닐까? 라고 여러분들이 질의 짐작을 하고 문제를 풀었을 것 같다. 이거는 저번 패턴과도 굉장히 그런 유사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? 저번에도 그런 비슷한 살짝 어긋난 패턴 때문에 정답률이 많이 낮았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비슷한 패턴으로 또 출제가 됐기 때문에 기존의 패턴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이제 들을 때 정말 다른 그런 패턴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긴장하고 들으셔야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지불 유형을 조금 기출됐었던 것 중에서도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들로 좀 연습을 하고 그리고 수능을 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자, 그리고 15번의 할말 유형은 76%의 정답률로 물론 얘보단 좀 높기는 한데 그래도 여전히 70%면은 낮은 편에 속하고요. 제가 봤는데 사실 그렇게 뭐 왜?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, 사실 이 정도의 정답률이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니었는데, 아마 좀 선지에서 여러분들이 모를 법한 그런 표현들, 글쎄요. 그것도 이제 좀 회화적인 그런 표현들 몇 가지가 좀 있기는 했으나, 그럼에도 불구하고, 그렇게 어렵지 않은 평이한 수준이었다. 그런데도 이제 좀 정답률이 낮았던 거로 봐서 이제 여러분들이 듣기에 관련해서 이런 회화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수능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.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혹시나 요두개 유형 중에 나 틀렸어요 하는 친구들 있다면, 대비를 좀 하셔야 되겠죠. 각각의 이유가 조금 다르긴 했었죠. 지불 유형은 패턴에 얽매이지 말자. 할말 유형은 회화적인 표현에 조금 익숙해지자. 그래서 만약에 요거 틀린 친구들은 이 해설 강의 15번 클릭해서 한번 보시고요. 요런 표현들을 좀 정리를 내가 안 되어 있구나. 뭐가 안 되어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해서 이번 우리 시험에서 좀 우리가 교육적으로 얻어갈 부분들, 요런 부분들은 내가 좀 메꾸자 할 만한 것들을 좀 얻어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지나가면은 또안 되니까요. 아시겠죠? 자, 수고하셨고요. 자, 우리 지금 이제 해설 강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총평은 여기까지 할게요.